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포천시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로 넘쳐나던 의정부 행복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한 지 1년 만인데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착공을 앞둔 가운데 노선 변경을 요구한 의정부 민락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한참 바쁜 농사 시기에 논밭에 일손을 돕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 종종 보셨을 텐데요. 농촌 일손 돕기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는데 최근 포천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을 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8월 세 번에 걸쳐 모두 58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포천의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필리핀과 네팔에서 각각 입국했습니다. 근로기간은 3개월. 그런데 근로기간이 끝날 시점에 58명 중 필리핀 1명, 네팔 22명의 근로자가 무단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았지만 준비가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개업자의 개입으로 외국 지자체와 포천시가 직접 교류하지 못했고 네팔 등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MOU 체결한 지자체와 이제 직접적인 교류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하면서 그 문제가 발생할 때 거기에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 잘 됐다고 하면은 이제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해결점을 찾아갔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소통이 좀 부재가 되다 보니까 포천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서둘러 대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됐던 중개업자 개입을 차단하고 포천시가 직접 외국 지자체와 교류할 예정입니다. 필리핀과 네팔 등 기존의 업무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해당 외국 지자체의 출국 보증 정책 검토와 외국인 근로자 선정 현장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또 포천시 희망 농가들의 근로 조건을 사전 검토한 후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에 서명한 농가들에게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도입 국가의 결혼 이민자 등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외국 지자체와 직접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중 전문 인력의 경우 단기 계약직 고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 지자체의 관계자가 함께 입국해서 포천시 거류하면서 계절 근로자를 같이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문서 같은 경우는 꼭 공문 통해서만 상호 교환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천시는 올해 발생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개선해 더 이상 무단 이탈을 막고 모범적인 프로그램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22일 20대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의정부 경전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한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승객의 신고로 붙잡혔고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일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착공을 앞둔 가운데 노선 변경을 요구한 의정부 민락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7호선 연장 209인 탑성역에서 양주 시계 구간 4.425km 공사가 오는 12월 착공합니다. 209 구간은 지난해 1월 기본 계획이 고시된 이후 밀락 지역 주민들이 밀락 지구 통과나 역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초과와 공기 연장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당초 기본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9 구간 외 장암역에서 탑성역을 잇는 109 구간 공사와 의정부 양주시계에서 옥정역을 잇는 309 구간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의정부 행복로에 나와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을지 직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아침 청소 전 행복로입니다. 일회용 음료컵 등이 줄지어 늘어서 있던 거리는 전에 비해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보다 나아진 모습이지만 아쉬운 모습도 있습니다. 약 50m 간격으로 쓰레기통이 설치됐지만 여전히 길 위에는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또 행복로와 연결된 좁은 골목에는 담배꽁초 수십 개가 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지만 쓰레기통을 설치하기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는 의견입니다. 쓰레기통 없으면 여기 아직 개판이 있어야 좀 나아서 좀 많이 나. 의정부 지역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행복로. 의정부시는 약 600m 길이인 행복로에 지난해 11월 쓰레기통 10개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시가 쓰레기통을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위에 그 천정부가 트여 있는 커다란 쓰레기통, 원래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걸 배치를 했다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가에서도 쓰레기를 버리고 많이 버리셔가지고 지난 2010년 쓰레기통을 설치했지만 무단 투기 등의 문제로 5년 뒤 철거했습니다. 새로운 쓰레기통은 쓰레기 투입부가 작아서 무단 투기가 줄었습니다.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한 뒤 의정부시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행복로 청결 상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46%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통 설치가 행복로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54%가 긍정적 답변을 했습니다. 행복로 유지 관리비는 연간 약 3억 3천만 원. 시는 행복로 전담 청소 인력을 올해 한 명 더 늘렸고 현재 8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포천에서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산에 올랐던 40대가 실종 약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2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포천 사양산 7부 능선 암벽 아래에서 실종된 49살 A씨의 시신을 동생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포천 사양산으로 향한 후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부검 결과 대퇴부 등 신체 여러 곳에서 골절이 발견돼 절벽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의 대규모 지하 공영주차장 두 곳이 건설될 전망입니다.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지는 경기북부청사 경관광장 지하와 동호마을입니다. 경기북부청사 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는 올 연말 착공해 내후년 완료될 예정으로 총 250억 원을 들여 132면의 주차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호마을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는 현재 조성된 지상 공영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파 144면의 주차면을 만드는 사업으로 역시 내후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호마을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총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3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는 66개 안건을 통과시키고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내용 두 건이 포함됐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 특별위원회가 12개월 동안 구성되고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세워졌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관심이 높은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과 더불어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인 간접 흡연을 방지하는 내용과 청년 공간 설치 운영 조례안 등입니다.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 활성화와 사회 참여 기회 증진 등 청년 권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밖에 경기도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안과 e스포츠 지원 조례 등도 처리됐습니다. 본회의에선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상소관은 지하매설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노화가 되므로 제대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투입,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 참여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여 모범적인 신도시 개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도정 질문 등이 예정된 다음 회기는 다음 달 5일부터 46일간 열립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환경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에 인접한 완충 지역에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을 현행 감염 위험 지역에서 완충 지역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를 찾기 위한 예찰 인력은 22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이 오는 26일 몽실학교 큰 꿈관에서 초등 전문 뮤지컬 발표회를 실시합니다. 3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연은 학생들이 주체가 돼 기획부터 홍보까지 진행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보컬과 연기, 무브먼트, 극작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공연 제작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송산마을 사랑방 축하 공연, 꿈의 학교 성장 나눔 발표회 등에 참여하며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양주 회암 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양주 회암 사지는 사적 제128호로 지난해 2월 문화재청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등재 기준 재조정, 비교 연구 보완 등의 이유로 심사 결과가 부결됐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1년간 회암 사지의 보편적 가치를 보완하고 비교 연구 강화를 위해 중국 현지 조사를 비롯해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여부는 올해 10월에서 12월 문화재청의 서류 검토와 전문가 현지 조사를 거쳐 내년 1월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은 구름 많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1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토요일은 6도, 일요일은 3도로 출발해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어 세차 효과가 길겠습니다. 또 공기도 깨끗해 실외 운동 즐기기에도 쾌적하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